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아, 저는 그 몇 년 전에 밀양 초동면에 대공리 아시지요? 대공리. 그 저 땅을 그 508평인데 그 따로 땅을 하나 사놨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은 이제 밀양에서. 그동안 제가 이사를 100번 넘어 했거든요. 100번 넘어. 예. 100번 넘어 했습니다. 자. 아, 제가 먼저 노래하기 전에, 예, 우리 딸내미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마이크 좀, 사회자님 마이크 좀 주소. 화장실 갔나? 나도 화장실 갔다 왔거든, 금방.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예. 사회자님 마이크. 이걸로. 오케이. 미미야, 오늘, 노래는 요거로 부르면 되지, 요거로. 그지? 예, 그러고 요거 조금 앞으로 당겨주이소. 요거 서진아, 그 네 힘 좀 네가 좀 당기지. 요 앞으로 조금 당겨주이소. 요 앞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미 보이지? 우리 미미는 가사가 좀 나와야 되거든요. 자, 미미야 인사드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아빠 찾아올 때는 만 11살이었는데 지금은 만 13살입니다. 유미민 랄라퐁입니다. 아름다운 밀양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밀양? 네. 밀양이 어떻게 좋나? 밀양? 밀양은 공기도 좋고 산도 좋고 하늘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바다도 좋고. 바다는 좋아. 맞다. 바다는 좋아. 강도 좋고. 그래. 네. 영남도는 어떻더노? 영남도 최고지. 오, 우리 밀양 온 지 얼마 됐지? 1년 한 7개월? 7개월? 어. 아빠는 5월 달에 왔고. 제주도에서 5월 달에 그 왔고. 네. 우리 미미는 6월 달에 왔거든. 예. 그러니까 아빠보다 한 달 뒤늦게 왔지. 네. 그래, 하여튼 저 몽골에서 올 때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 내가 미용실에 데리고 가가지고 미미야 아빠 소원 좀 들어도 내가 다 되는데 네 머리 긴 거 이거 내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아빠 어떻게 해? 눈 감고 조금만 있어라.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네 아빠. 그러고 이름 만들어 붙지 뭐. 세련됐어요. 아, 어떻습니까? 세련됐습니다. 딸로 왔다가 아들이 되었다 했기네. 예, 그래, 미미하고 이제 홈플러스하고 탑마트 가잖아. 둘이 이제 시장 본다고 가지. 가면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고, 유통씨! 우찬열입니까? 아이고, 아들인가 봐요. 아, 예! 이러면 막 가본다, 아닙니까? 왜? 그래서 딸인데요. 뭐, 저 말 길어지면 안 되거든. 그래, 쟤 섭섭한 거라. 와, 내가 딸인데 아들이라 카노. 그럼 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모르겠다. 이러고 말 아픕니다. 자, 우리 미미. 몽골에 온 지 이제 1년 7개월 됐잖아. 예. 2월 26일 날에 우리 미미 만 13세가 되는 생일날입니다. 2월 26일.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예. 축하 박수 한번 주이소.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빠 보라 오늘 밀양 시민들 다 모였잖아, 그지? 네. 지금 한 4만 명이 모였거든. 밀양 시장님 저쪽 계시지? 맞을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도지사님 계시지? 네. 그리고 요 동네 이장님이 제일 높대. 네. 밀양이라는 데는 도지사 시장님보다 우리 대표님은 이장님이 최고다. 내 말 들립니까? 가까이 있는 이장이 최고지. 내 동들이 2장이 끌고 주지 3장이 끌고 주나. 내 말 맞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그 저 우리 참 세계적인 우리 신경만 진행 가수 여 한복 입고 있지. 한국에 없습니다. 특별히 왔다고. 심심하면 일본, 심심하면 필리핀, 심심하면 저 미국에. 사회 잘 보더라 아닙니까? 바쁩니다. 근데 이래 참 유명한 사람들을 여 모시가. 저는 예, 여러분들 그 흥일산업 비닐공장 알지? 예. 흥일산업 모릅니까? 알면 박수 한번 치고 있어. 거기에 우리 홍선아 누님이 또 주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돈 많습니다.
안 바꿔서 그렇지. 누님이 아우님 여하튼간에 우리 회사 흥일산업 비닐이 많이 쓰고 있는데 아우님 좀 와가 바쁘더라도 시간 좀 거래가 석 달 전에 지난번에는 내가 여기 오라는데 스케줄이 짬뽕이 돼가 누님 맞지? 거래가 누님 다음에 할게요 이랬거든. 석 달 전에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오늘 안 오면 나는 역적되는 거라. 예. 오늘 여러분 재능 기부입니다. 출연료 없이 우리 미미하고 저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출연료는 누가 주느냐? 흥일산업에 우리 형님이 자기 봉급을 갖다가 또 갯돈 드러난 거 그거 까가 누나 맞지? 우리 복희형이라고 있습니다. 예, 멋진 사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흥일산업에서 비닐이 팔아가지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 미미 장학금을 보내는 우리 미미 후원하는 회사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래서 다 내년에도 또 행사가 있으면 누님 내한테 연락하지 말고 비닐이 공장 흥일산업에 연락하면 내가 오는 거 누님 아는 게 모르는 게 그 대표 회장님이 초등학교 짝짓기 아닙니까? 둘이 아무 사이 없는 초등학교 짝짓기하고 결혼한 사람 누가 봤습니까? 아, 이 동네 있다고 해. 그 작년에 죽었습니다. 하도 바가지를 끌고 가. 누가? 남편이. 남편이 마누라 이쁘다고 바가지를 얼마나 끌든지 조금만 늦지만 니 어디 갔다 왔나? 산에 갔다 왔지. 나물 캔다 캐놓고 몇 등 뒤에서 누부가 뭐 했나? 참 시나리오를 쓰더만. 자, 우리 미미 몽골에서 지 혼자 연습해가지고 몽골의 다문화 아이들 노래 나가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난 몰랐습니다. 난 안 가르쳤어. 근데 애가 끼가 있어. 재주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밀양에 와가 공부한 게 몇 가지고 한번 쭉 얘기해봐. 자, 뭐 공부했노? 피아노 드럼 장고 기타 경기민요 킥복싱 태권도 복싱 그리고 여덟 개 영어 한국어 보컬 뭐라고? 보컬 노래 보컬 와 영어도 쓰네. 그냥 노래 이래라 잘 모른다. 노래. 미국에서 이민 온 사람 아무도 없다. 전부 다 여기서 태어나가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이제 행복하게 지금 4만 명이 와 있잖아. 이 말이 통해야 된다. 미미 네. 알겠지? 그래 네. 노래 이제 11가지 또 스키 승마 네. 수영은 그리고... 앞에 묵노 네? 수영은 앞에 묵노 수영? 아 맞다 수영 14가지 14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소.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수리품 몽골 수입품인데 지금은 완전 100% 국산품입니다. 자 이제는 미미 니가 니가 요 보이키네 요 저 언니들 많지? 언니들하고 요 오빠들 있지 그죠? 여기는 지금 할매도 없고 고모도 없고 이모도 없고 삼촌도 없고 큰아빠도 없다. 예. 요 전부 다 학생들 예 형님 저 오빠하고 요 언니들 예, 그죠? 오늘 즐겁게 해주라. 너 오빠 형님 오케이 여기 오빠가 아니고 형님이라고? 예 참 똑똑다 알았다 한번 놀아봐라. 오케이 여기 또 노래 마이크라고? 예 맞나? 맞습니까? 아무것도 해도 된단다. 근데 이왕이면 이거야. 오케이 자 우리 미미 자 첫 번째 곡 뭐 부르랍니까? 오늘 정말 좋으니까 저 마이크 좀 가까이 해라 못 알아듣는다 가입기네 오늘 정말 좋으니까 정말 좋아하네 불러야지 오케이 정말 좋았네 정말